오늘은 신랑이도 집에 있고 해서 브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 장을 봐왔거든요. 여기 얼바인 근처에 코스타메사라는 곳에 도쿄 센트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장을 많이 봐왔고 오늘 메뉴는 명란 올리브 오일 파스타? 명란 오일 파스타랑 브라타 치즈 올라간 토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어저께 샀던 거 조금 자랑하자면은 그릇을 샀어요. 약간 아키홈이라는 곳인데 저렴하면서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릇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짠 이런 꽃무늬 모양의 그릇이거든요. 도자기 자기 느낌이고 빈티지스럽게 무광으로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죠? 도쿄 센트럴이 일본 마트예요. 제가 시온이나 웨이츠마트 그렇게 한인마트 가듯이 여기에 있는 일본 마트인데 저는 처음 가봤는데 너무 신박하고 좋은 식재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토스트용에 맞는 엄청 두꺼운 식빵을 일단 사왔고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일단 이걸로 식빵이 두꺼우니까 토스트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고 미소 된장국 하는 건데 인스턴트 미소수프 이렇게 해서 이런 작은 패키징이 나와요. 어저께 이걸로 저녁을 같이 만들어봤는데 물에다가 이것만 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고 좋았어요. 제가 오늘 명란 올리고 오일이니까 명란을 사왔어요. 뭔가 실해 보여서 이걸로 사왔고 큐파이에서 나온 참깨 드레싱이에요. 이것도 샀고 이거는 생강절임인데 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일식집 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저희 진짜 자주 사 먹거든요. 맨날 조그만 통으로 샀는데 그거는 금방금방 먹어서 큰 통 사봤어요.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트레이더스에서 산 이런 샐러드 믹스 우유는 토스트 만들 때 같이 넣을 거고 파프리카 두 개 홀푸드에서 샀고 홀푸드에서 브라타 치즈 요즘 예쁜 치즈죠. 모양새도 예쁘고 맛도 좋다는. 그리고 계란 두 개 이용해서 토스트 그리고 고명으로 쑥을 조금 할 거라서 쑥이랑 알마늘. 음식이 따뜻하게 나와야 되니까 찬 성분이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채소를 깨끗이 닦아줄 거고요. 이렇게 섞어서 담기만 하면 끝이고요. 우유를 30ml. 계란 노른자 두 개가 필요한데 계란 노른자 고를 때에는 먼저 두 알을 그냥 풀어주세요. 제가 베이킹 학원 가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 알이 들어간 상태에서 노른자만 끌어올려요. 손가락 살짝 벌려서 흰자만 떨어질 수 있도록. 짠. 그래서 노른자만 분리해서 담았으면은 거기에 우유를 섞어줍니다. 넓은 볼에다가 옮겨서 해볼게요. 여기에 식빵을 적셔주세요. 구워지는 동안 이 명란 안에 명란 알을 빼줄 거예요. 파스타에 넣을 마늘 다듬어 줄 거고요. 너무 웃긴 게 재료 소개하는데 파스타 만드는데 파스타 면이 없었어요. 뭔가 지금 빠졌다고 생각했어. 일반적인 두께의 면.
공염 쑥.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샐러드 아까 닦은 거 그릇이 예쁘게 올려주고요. 아까 잘라놓은 파프리카도 위에 올려주고. 너무 맛있는데? 어제 과일 깎기 신바품 거를 샀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냥 대충 일단 얹어줄게요. 아까 완성된 이 토스트 위에는 프리타 치즈를 올려줄 거예요. 여기 위에 예쁘게 얹어주세요. 이 위에 메이플 시럽 뿌려줄 거예요. 샐러드에는 이 세사미 소스. 서빙 칠라미. 네. 이런 예쁜 그릇에는 생강 절인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많이 먹으니까 마늘. 제가 마늘 절임 해놓은 거 있거든요. 마늘, 양파 이런 거 절여놓은 거. 이거는 여기에 담아줄게요. 이렇게 저희의 브런치가 완성됐습니다. 명란 오일 파스타, 샐러드, 브라타 치즈 토스트. 짠. 여기에다가 하몽이나 풀스토를 같이 넣더라고. 그럼 더 맛있으니까. 그치? 약간 반짠해. 전 지금 요가 프라이빗 갔다 왔어요. 수업. 그룹 수업이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프라이빗 수업만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수업 있는 거 이거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뭔가 이상해졌어. 오늘 OOTD를 하자면은 오늘의 착장은 이렇게. 짠. 이거 맨날 메고 다니는 나이키 백이고요. 이렇게 조여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입어도 되고 조여서 이렇게 크롭해서 입어도 돼요. 그래서 추우면 올리고 안 추우면 내리고. 머리끈은 맨날 하는 거. 그냥 룰루레몬 리본 머리끈. 귀걸이는 맨날 하는 이어커프 에날로이사. 이렇게 입고 갔다 왔습니다. 요가 할 때는 이거 벗고 이렇게 입고 있죠. 12시 반 수업이었는데 지금 3시 30분이거든요. 아주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신랑이 드라이 맡긴 거 옷도 찾아오고 한인마트 가가지고 시온마트 대파도 사고 마늘도 사고 김치 왕만두도 샀어요. 하여튼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요리 재료는 시금치랑 파랑 계란 두 개랑 밥 한 공기랑 베이컨이랑 굴소스. 베이컨은 홀푸드에서 샀는데 약간 덜 짠 거. 이렇게 밥 전자레인지에 데핀 거 다 됐으면 여기 이렇게 밥을 넣고 여기에다가 날계란을 섞어주세요. 완성됐고요. 이건 마늘 절인 거.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스타브 계란찜이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저희 스시로 시켰는데 니꺼니꺼 해보여 해줘 뭘 자 시작 니꺼니꺼니 당황스럽네 네 스시 이렇게 먹어볼게요 신랑이 출근하고 저 혼자 아침 겸 점심 먹는데 새우 알리오 올리했어요 위에는 깻잎을 얹었고요 이거 선드라이 토마토랑 양파장아찌 우리의 저녁 만찬 어? 빵 탄다 빵 타? 근데 어 얘 됐다 됐어? 얘도 된 거 같은데? 응 된 거 같아 더 하면 이제 탈 거 같아 그치 얘는 잼 바르는 거 같아 응 잼 좀 보여줄래? 오빠가 좋아하는 무화과 잼 이름 너무 예쁘잖아? 더 피그 갤럭시? 어 응. 별 같은 거 아니야? 어 근데 약간 느낌도 예뻐 안 해도 이거 좀 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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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순간 할 말을 잃었어 약간 어? 우리 밥 먹고 하자 그래 이런 냅둬 그러면 우리 루미큐브 해가지고 진 사람이 저거 치우기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좋았어 그러면 깜짝 놀랐어 잼은 없던 일로 그리고 식빵에는 이 메이플 시럽 뿌릴 거예요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깜짝아 브라운 슈가거든요 이거 요즘 인스타에 많이 나오잖아요 캐러멜 느낌이에요 향이 캐러멜 향이 나요 그래서 이거 갈아가지고 올리면 느낌이 아주 충만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이플을 슉슉슉 뿌려 그렇지 어. 짠 바닐라 나 또 옛날에 베스킨라빈스 알바해가지고 겁나 잘하는데 진짜 내가 한번 해줄래? 베스킨라빈스 알바 실력을 보여주겠어 오오 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알바? 원래 알바란 이런 오, 거지. 오, 잘 컸다. 장난 아니지. 잘 컸다. 어. 베스킨라빈스 알바 해가지고 내가 한지수랑 일본 여행 갔다고, 자기야. 나의 생애 첫 친구와의 해외 여행이었어. 따단. 자, 그럼 치즈 뿌립니다. 됐어. 와, 비주얼 봐. 제가 들고 갑니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거 이 노래 왜 나오는 거야? 짠. 자, 판을 벌려볼게요. 루비큐. 이거 진짜 김민지랑 윤정 언니가 선물해줘가지고, 이번에 여행 가서 친구들이랑도 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 고마워, 민지랑 윤정 언니. 또 이만큼도 준비했어 자기 식빵이랑 맛있어? 맛있어 게임을 시작하지 자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좀 받았으니까 나 스테이 스테이? 루미큐브의 진 태균이는 곰팡이 쓴 잼을 설거지합니다 어때? 곰팡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지뢰 누가? 오늘 저희 점심은 스파게티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듬뿍 뿌렸어요 김치 오늘 저녁은 마파두부랑 계란볶음밥 마파두부는 밖에서 사온 투고 제품이고요 계란볶음밥만 집에서 했고요 이거는 일본 마켓에서 사온 미소된장국
오늘 저희의 주말 밥상은 새우 볶음밥이고요. 트레이더조에서 산 새우랑 굴소스 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의 저녁은 트레이더조 피자. 페퍼로니가 이렇게 숑숑숑숑 박혀있어요. 오늘의 저녁이고 밥은 오빠가 퍼서 이렇게 덕지덕지 밥을 담았고요. 떡갈비랑 왜 김치전이 망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치전은 망했어요. 김치전 한번 좀 알려주세요. 끝! 오늘의 저녁은 나또 카레밥이에요. 카레 위에 나또 얹었고 김치랑 양배추랑 저 생강 절인 거. 저희의 야식입니다. 브라운치즈랑 하겐다즈랑 캐러멜 시럽이랑 슈가 파우더까지. 다 됐어요?